4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제 답답함을 넘어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반일 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가르고 야당 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 말라고 말만 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겁니까?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등 생각은 없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풀든 맞서서 결사항전을 하든 사태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율곡 선생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대안이 도대체 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는 격입니다. 어제 북한 파리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 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익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행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없이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라를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제 침략이 성벌인 승패와